안녕하십니까?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라디오로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화요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00시 25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다를 좀 떨고 싶어서, 그리고 또 댓글을 좀 집중해서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라디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하하. 그래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켜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쵸? 네, 제가 그쵸? 첫 공을 했습니다. 저희 창업 뮤지컬 지난주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엊그저께 이제 첫 공연을 했습니다. 첫공 소감이요. 일단 되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공연을 올렸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많이 와주셔서 그 공연이 약간 딜레이가 될 정도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들 열심히 공연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있고, 되게 걱정을 많이 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또 이제 소극장 뮤지컬은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다 공연 같이 그날 캐스트 분들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연기들이 농도가 되게 짙다, 오늘 되게 잘 좋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끼리도 했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보러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은데, 잘했나요? 어땠나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일단 한복이 예쁘다는 말이 있네요. 그죠? 한국의 의상이
예쁘죠? 가면 쓰고 춤추는 거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귀엽게 봐주셨다면요. 친구들 초대했나요? 아니요, 저 초대 안 했어요. 지금은. 일단, 사실, 초대는 뭐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so much. I miss you. Thank you so much. I miss you too. 첫 공 보고 감동받아서 울었잖아. 아휴, 감사합니다. 왜 우셨어요? 한복, 예. 그죠? 그러게요. 제가 활동하면서도 한복을 많이 안 입었 던거 같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많이 입겠네요. 아, 저는 이제 연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다 연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 팬분들은 오셔서 못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식사는 잘, 예,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출신이 없어서 전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통통한 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노래가 이제 백성의 노래라는 곡인데 이제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곡 이제 신이다 보니까 예. 아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런지 뭔가 연기도 더잘 되는 것 같고 노래도 더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첫 번째 공연 때는 감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스로 어떻게 느꼈어요? 감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더 이제 첫 공연이니까 긴장을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조금 더 저는 집중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긴장을 하면 할수록. 저 고3인데 친오빠가 코로나 돼서 체육대회랑 문화재 못 가게 됐어. 아이고. 아, 근데 친오빠분이 더 걱정이네. 미안해요, 사혜씨. 친오빠분 어떡해. 뭐 하여가도 있고 영규 솔로 신도 있는 것 같고 늑대 가면 쓴 것도 있는 것 같고 늑대 가면 쓰고 춤추는 거나 그것만 500번 보고 싶다고. 아 그래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그 신이 하여가 찢었다고요? 아 찢은 것 같이 보이면 다행입니다. 마지막 로루이가 왕자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장면이랑 대비돼서 울컥했다고. 아, 예. 그러게요. 항상 왕자에 뭔가 앉아있네요. 박수 안 쳐. 정몽주 듀엣 넘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니? 뭐, 아니요. 기분 안 좋아요. 장난이에요. 기분 좋습니다.
명나라 갔을 때 너무 섹시하다고요? 뭐가 섹시하다는 거죠? 명나라 갔을 때 맞고 있는데 되게 명나라 때는 맞고 있는 게 섹시한 건가요? 되게 섹시하게 잘 맞나 내가? 뭔가 이렇게 고개를 촤악 이러면서 되게 찰지게 잘 맞나? 아 그렇구나. 커튼콜 영상은 다들 보셨겠군요. 박수 안 쳐요? 홀린 듯이 쳤다고. 그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은 한국어로 어떻게 발? 1 아유, 요 정도는 전혀 무릎이 아프지 않죠. 지난 날들 내팽겨쳐지고 그랬던 세월들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천세 천세 천천세. 어땠나요? 재밌나요? 재밌었나요? 보신 분들 재밌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유, 내일 계약이라고. 아이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도 또 고등학생이신가? 중학생이신가? 아니면 대학생이신가? 아, 대학생이면 개강이라고 하겠구나. 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하는 부분.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극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넘버가 좋았다고? 그쵸. 이 뭔가 노래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뭐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극 스케일이 생각보다 크다고. 되게 감사합니다. You are the best. Thank you. Big hug.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한국은 날이 그래도 좀 풀렸는데 엄청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방 전에 집중하기 위한 루틴. 딱히 루틴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쫙 되짚어 봐요. 그러게요. 항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네. 지금 기분이요? 좋습니다. 예. You should sleep. Yeah, thank you.
please say hi to Olivia, please. I love from Pakistan. 괜찮으신가? 아이고. 늦었어요? 뭐가 늦었어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인가? 의상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첫 번째 의상이 좋은데 첫 번째 의상이 생각보다 되게 더워요. 그래서 두 번째 의상이 좀 더 편안하고. 이방원의 성격이나 행동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이라 하면 평소에 저를 얘기를 하는 거면 글쎄요, 저에 대입을 해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공감은 하죠. 다 제가 하는 캐릭터니까. 출장 일정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취소돼서 조금 갔다고. 아이고, 기적적으로 취소. 네, 아 이걸 감사합니다. 일단 눈물 연기는 무슨 생각하면서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냥 그 상황에 딱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의상은 두 개입니다. 요즘 게임 자주 하냐고요? 아니요, 요즘에 게임을 최근에는 이제 연습하고 이것저것 되게 바빠가지고 게임은 많이 못 해요. 뭐 원래도 막 엄청 게임을 달고 살지는 않지만. 난 그 밑단 길에 테니스 치마처럼 찰르륵한 옷이 좋... 그게 무슨 옷이죠? 그게 아마 첫 번째 옷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1열 목... 1열이 조금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극장이 생각보다 위에 있어서, 아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층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2층이 생각보다 너무 뷰가 좋아요. 방언이가 제가 없진 않죠. 예, 관객석 엄청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 보이긴 합니다. 소극장이랑 대극장이랑 느낌이 어때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소극장도 매력이 있다? 근데 저희 극장이 저도 이제 대학로 이제 극을 몇 개를 봤었는데 소극장 치고도 꽤나 규모가 있는 곳이라 막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 관객석이.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있는 편이라, 네. 그런 뭔가 완전 관객분들이랑 완전 가까이서 뭔가 이렇게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아, 행운을 빕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으시군요. 제 넘버 말고요. 저는 맨 마지막 조영규 노래랑 정몽주 솔로곡을 좋아합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연극도 봤었고
되게 많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이제 뮤지컬 하면서 선배들 하시는 거 보러도 갔었고, 이번 공연은 또 특히나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 직접 만난 거잖아. 느낌이 어땠어? 정말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퇴근길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몇몇 분 이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반가웠습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아, 참.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이었어. I'm studying Korean because of 태현 오빠. Thank you. 근데 아이디는 은혜. 아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댓글 보느라고 멍 때리면서 댓글 보고 있었네. 말을 너무 안 했죠. 근데 또 매주 세 번 하죠. 매주 한 세 번 정도 그래도 꾸준히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행인 건 조금 그래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무사히 잘 올라갔고, 다들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뭔가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네. 그리고 벤사이네요. 아,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그 보시면서 재밌으시면 웃으셔도 됩니다. 예. 웃으셔도 돼요. 얼른 또
일단 지금 하는 공연의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신 넘어갈 때 간격이 너무 짧아서 박수를 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쳐주십시오. 대사 뭐 박수는 많이 쳐주시면 쳐주실수록 배우들이 힘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 또 막 지금은 또 더더욱이나 박수로 이제 저희가 호응을 얻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박수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 바뀌네 싶으면 박수 막 쳐주시면, 아무리 예 박수를 많이 치셔서 배우들이 대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힘이 나죠. 그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박수 안 쳐가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어떻게든 치게 하겠다라는 하게 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애드립을 한 건 아니니까요. 애드립이셨을 거. 애드립 그 부분은 다 애드립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소극장이어서 조금 더 좀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애드리브 요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애드리브요? 근데 저 첫공 때, 아 하긴 첫공이었으니까. 근데 저 첫공 때도 애드리브 좀 많이 했어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원래 대사랑 다르게 한 것도 꽤나 있고, 영주랑 하는 부분들은 좀 애드리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요, 술 도수 센 거는 애드립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체 중에서 영규 캐릭터가 가장 조금 이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웃기면 크게 웃어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조금은 자제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웃으실 때는 이제 구사 마스크 위로 손도 맞고 손으로 또 다시 맞고 크게 웃어주시면 예. 이제 메이크업 하니까 인스타에 사진. 근데 요즘에 인스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라겠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제 술 못 마시진 않아요.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도 갖고 이러면서 술이 좀 늘었습니다. 너무 못 마시진 않습니다. 예. 제가 술을 못 마시진 않아요. 막 엄청 술을 좋아하지 않은 거지. 몇 병이요? 근데 내가 몇 병 마신다 이러면서 마셔본 적은 없어가지고. 회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근데 또 요즘에는 회식을 못 하잖아요.
이제 메피스토랑 아이언 마스크 하면서 좀 늘고 그 뒤로 술을 많이 안 마셨네. 회식이 없으니까. 술을 너무 막 그렇게 막 못 마시진 않는다. 주량 몰라요 저. 주종이요. 주종. 주종. 주종도 잘 모르는데. 막.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보냐고요? 어, 네, 1화 봤습니다. 거기 모니카 누님 나오시더라고요. 예. 남자 편 하면 나 좀 안 불러줄래네? 우팸이랑 프랭킹즈랑 나가면 되게 재밌을 텐데. 아휴, 너무 재밌을 텐데. 아, 켄타보다 못 마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장담해요. 켄타보다 못 마신 적은 없습니다, 저. 뭔가 스토리상 되게 작가님들이 또 엠넷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작가님들, 피디님들 원하시는 스토리가 아주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그 어떤 굉장히 댄스 씬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프랭킹즈와 몬스터팸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겠다. 기싸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 배틀러였습니다. 예. 배틀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배틀에서 많이 1등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아, 예, 아쉽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뭔가 아이돌로서의 어떤 이런 그런 모습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랑 같이 춤을 췄던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 이런 아이돌 모습은 다 비즈니스라고 보는 친구들입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인데, 예, 철이 없었죠. 얼마나 좋아. 나 배틀도 할 수 있지, 안무도 짤 수 있지, 퍼포먼스도 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 어려서
무서움이 없었죠 그때는. 그냥 막 했었던. 그냥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음원 나오는 걸 그 프로그램을 한단 소문을 이미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댄서들이 저도 댄서 출신으로서 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설 자리가 많아질 텐데 이런 예, 생각을 했다. 바람이었다. 예. 재밌더라. 다시 또 한번 댄스 프로그램의 부흥기가 열렸으면 하네요. 전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섬 인 더 프리뷰 오브 커튼 콜. 예스. 나 프리뷰 어디서 보지? 나도 못 봤는데 하나도. 스우파 하면 남자 버전을 하면 아주 그냥 네. You speak Spanish? Famos, famos. 아, 킨형님 특출이셨는데 무갈로 킨 이분 보고 반해서 영상 많이 찾아봤었다. 킨형님 저는 예전부터 킨형님이랑은 아는 사이였는데 아시아 연습생 때 파핀 선생님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그 수업이 없어졌었던 때여서 아시아 멤버들도 다 아는 사이예요. 하는 거 색다르다고요? 왜지? 형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나? 아니요, 지금 다이어트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활동하면서 이제 뭐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누가 있지? 그때 당시에 뭐 라킹 칸 형님도 계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실명 걸어놔야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죠. 엄청 어렸죠.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 생활을 했었으니까. 인스피레이션 for learning Korean. Thank you. 귀여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벽에 왜 점점 늘어나시는 걸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저도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단언컨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굉장히 되게 시건방지고 굉장히 개념이 없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가지가 없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어떤 이런 흔히 말하는 이 가오가 뇌까지 지배하는 상황으로 오른팔에 흑염룡이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저를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아 넌 그랬었어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오른팔에 흡연용을 오른팔에 기르고 있던 시절이었어서 예 놀진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선 굉장히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누구씨라고는 얘기를 하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학창시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겠다. 우리는 굉장히 맞기 싫어서 조용히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시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 댄스 연습실만 가게 되면 어떤 그런 흑염룡이 안에서 깨어나고 막 그랬던 예. 지금은 흑염룡이 내 안에 그 용이 어디 갔을까요? 그 친구가 좀 다시 돌아와서
체력을 좀 보충을 해줬으면. 요즘에는 아침밥을 안 먹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염룡이가 다시 좀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 힘든 세상. 그래요. 나도 이제 30대라고요. 좀 있으면 그렇게 집어주지 않으셔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얼굴 20대 같나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어디로 그 시절에 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아니 쑥스러운 것보다 창피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아 최선의 삶 아주 예 어둡더군요. 예. 제 친구의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하는 거에 대해 왜 그렇게 걱정을 했냐고요? 일단 제가 또 좀 쉬었 좀 오래 쉬었고 오랜만에 이제 다시 스케줄을 하는 건데 뮤지컬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머, 저걸 어떻게 알지? 저 영상을 다 지워버리든가 해야지. 깜짝짝 씹으면서 했던 그 지난날의 나의 시절. 정말 시건방의 끝 아닙니까?
형 어쩜 저렇게. 수학여행 영상이 보여. 내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이 있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참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아직까지 저의 팬으로 남아계시다는 건 아주 아주 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쑥스럽군요. 최대한 숨기고 싶습니다. 소풍 사진이 뭐지? 아니 뭘 봤다는 거지? 두려운데? 뭐야? 창업을 고른 이유가 있는가? 일단 원래는 그 시즌 1 때부터 이제 감사하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합류를 못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또 제의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게 됐죠. 저도 없는 사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만 없고 다들 계신 것 같네요. 어떤 사진들이 제가 없어서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한데 연습 때랑 본방 때랑 다른 느낌이 있나요? 다르죠. 밀도의 차이가 있죠.
아, 뭐 관객이 있고 없고 또 분명히 차이도 있고. 아, 제가 최근에 인스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꽤나 되게 저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늑대 가면 벗을 때 첫사랑 오랜만에 만난 느낌. 첫사랑이 너무 오래돼. 기억도 안 나네. 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누가 고름. 거 시끄러운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누가 고와 이렇게 이 새벽에 지르시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시원하네요. 제 첫사랑은 저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죠. 아우라. 킵 레스트. I don't need a rest. 조금 까칠하게. 영어는 까칠한 맛이지 않겠습니까? 라이브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들 모두가 피곤해서 예, 제정신이 아닌 걸로. 저의 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한 이 이런 나르시즘적인 이야기들은 웃고 넘기시기를. 새벽 4시에 잔다고요? 어떻게 새벽 4시에 잘 수가 있죠? 그게 나야. 빠둠 빠둠비두바. 참 신기한 게
일을 하면 잠을 잘 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I'm running now, Korean. Please speak Korean. 아주 많은 일이 있죠. 내일도 출근해야 돼요. 응원해주세요. 조금 화이팅! 열심히 일하는 자. 힘들다. 창업 보러 오십시오. 그 힘듦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줌은 아니요 안 써봤어요. 저는 쓸 일이 줌을 쓸 일이 없어서. 제법 웃깁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군요. 아주 잘 보셨네요. 굉장히 우스운 사람입니다. 평일에도 많이 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 주말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또 수요일날 공연이니까 수요일날 공연 보러 와주시는 분들 또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갈 거기 때문이죠. 수요일날 못 보시는 분들은 주말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바이바이. 잘 자. 잘 자라. 아, 왔다. 자, 아니다. 아니야, 맞다. 얘기를 해야겠다. 같이 공연하는 동생이 토리다니 팬덤 이름이냐고. 그래서 어, 맞아. 그랬더니 어, 저의 뒷강아지 이름 토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웃겼다는 썰을 풀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더리단. 잘 자용. 바이. 안녕. 바이바이. 토닥토닥. 잘 자요.